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를 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뭐 자꾸 준비하라고 하셔서 지금 그거 보고 있었잖아요. 남양유염 얘기. 아, 남양유염 얘기 뭐예요, 부장님? 오늘 그 남양유업에서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이게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다. 이게 남양유업 연구소에서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 소장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99.999% 효과가 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도 77.8% 저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대요. 그러면 그 불가리아 분들이나 그리스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유제품 중에서 아마 관련 제품 제일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매일 유업의 요구르트도 똑같은 효과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깅 혹은 뭐 운동 혹은 즐거운 친구들과 만남, 산책 이런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3거래일 연속 남양유업이 오르면서요. 아 그래요? 네. 3일 전에 한 32만 원이었는데 지금 38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근데 최근에 뭐 중소형주들이 또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기관들이 뭐 대량 매집하는 일부 중소형주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슈는 저희가 일단 뭐 분위기를 푸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네. 상당히 시장에... 주가는 좀 뭐 심각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해프닝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려운 시기 하면 웃고 넘기자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8% 올랐고요. 근데 다른 유업 업체들은 아닌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준비하신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네. 네, 오늘 시장은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피가요 33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진짜 3,2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3,169포인트. 예. 어제 이제 코스닥은 1,000포인트 딱 끝났잖아요. 1,066 매신가에 끝났는데 오늘은 무려 9.7포인트가 더 올라서 1,010포인트. 이게 숫자 맞추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런데 중요한 건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는 좀 많이 없었어요. 오늘 33포인트 오른 코스피는 470종목이 오르고 350종목이 떨어졌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와 좋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코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700종목 오르고 600종목 정도 떨어졌으니까 뭐 상승 종목이 압도적이고 지수가 엄청 급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네. 보고요. 수급은 외국인이 4,400억 순매수했는데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은 1원 정도 상승을 해서 1,125원에 마감을 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와 이렇게 좋았다라고 생각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안 올랐던 이제 바이오가 올랐거든요. 제약바이오가 네. 최근에 좀 쉬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쉬었고 근데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이거 지수 오르는데 내 종목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런 이유에는 어젯밤에 이제 백악관에서 반도체집 만드는 애들 다 들어와 이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바이든 네.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아침에 이야기했었나요? 아침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바이든... 소식을 전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 반도체는 그래서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중요하다는 얘기 한 건데 반도체 중요한 거 모르는 것
사람 문제 없고요. 네네.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가 미국에 더 설비 투자를 하라는 뜻인지? 그 뜻인 것 같아요. 계획에 없던 설비 투자를 해라. 계획에 없든 있든 없든 해라. 무슨 얘기냐면 예. 반도체와 배터리는 인프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너희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꼭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이긴 합니다. 인텔이나 AMD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 보면. 근데 제조 설비에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네. 한 9% 정도. 9에서 12% 정도 미국에서 차지한다라고 해요. 전체 제조업 설비에. 설비에서 반도체가? 네. 네. 그러니까 폴 게시머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쓰는 반도체 3분의 1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목소리들을 자체적으로 내고 있고 미국에서 많이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삼성이요? 아니요. 폴 게시머 인텔의 CEO가요. 인텔이 네네. 24%까지 늘리겠다. 미국에 이제 반도체 협회가 있어요. 네. 협회에서는 미국 정부한테 막 돈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주면 그리고 이제 공장 19개 만들면 괜찮아질 것 같아라는 이제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미국에 했는데 뭐 바이든이 그래 500억 줄게 해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그 금액을 줬고 반도체 팹을 19개 설립을 해야 지금 중국이 이 상태로 가면 중국의 점유율이 한 24%까지 늘어나고 네. 제조업입니다. 제조 네. 설계나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대만이 한 뭐 지금 22인데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이제 삼성 한국이 한 21% 정도인데 한 19%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9%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라고 생각해서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24%까지 늘려야 된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공장을 엄청 많이 짓겠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메리츠의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로 미국 업체가 공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버리면 진지게 했을 것이다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이 원래 패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넘어가고 한국으로 넘어가고 대만으로 넘어간 이유가 다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 19개를 짓지만 그게 미국 업체가 19개 짓는 건 아닐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도체 공장을 새로 미국에 19개를 짓는 거다? 네 각종 그런데 그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고 대만에서 만든 거 수입해다가 썼는데 그렇죠. 이제는 수입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수입 안 하고 우리 공장에서 지어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의 TSMC처럼 지금 막 가뭄이 들어서 못 만든다. 예. 일본의 르네사스처럼 불이 나서 못 만든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자체 조달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업체가 미국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삼성 너희 들어와. 골치 아프네. TSMC 너희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은 거는 아마 이제 파운드리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예.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장비 만드는 업체들은 여기저기 공장 세우니까 좋을 텐데. 맞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 하이닉스와 TSMC나 등등 다른 회사들은 그렇다고 대만이나 서울이란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미 있던 공장을 없앨 수도 없고. 있는데도 또 만들면 이중 낭비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제 설비 투자 계획은 다 있었거든요. 뭐 삼성도 그렇고 예. 어디에 짓느냐, 뭐 인건비나 세금 문제 이런 것에 영향이겠지만 그런 걸 또 미국이 지원을 해주겠죠. 그렇게 좋게 넘어가시죠.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리고 중국에 네. 중국에 설비 투자를 할래도 네. 미국이 허가를 안 하면 이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저께 그 결정 중에 하나가 중국의 설비 넘어가는 걸 막겠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항상 반도체 2세대 이상 차이 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장비주들은 어저께 미국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장비업체들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의 투자라든지 이런 데 연동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실적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안타깝게도 네. 장비 업체들은 많이 못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장비 업체들 좋을 것이다라는 뭐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다가는 장비 안 줄 거야. 네. 중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은 자기들끼리 만들든 말든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안 줄 거고 못 넘어가게 할 거야라면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시장 하나 잃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주가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는 전해집니다만 도대체 속을 잘 모르겠어요. 뭐 정확히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에 대한 득실이 어떤 것인지 잘 분석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네.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게 반도체는 지금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좋냐? 파운드리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생산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동차용 반도체도 지금 파운드리에서 8인치 이쪽에서 생산을 못해서 공급을 못하는 거고 설계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파운드리가 굉장히 좋은데 파운드리가 어느 쪽이 좋으냐? 오늘 이것도 뭐 같은 보고서에서 제가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반도체 공급 부족에 TSMC보다 UMC가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이 둘 다 같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데 UMC는 약간 질이 질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옛날 공정 급이 낮은 네 급이 낮은 동부하이텍 같은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고 TSMC는 정말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인데 UMC가 1년간 300%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매출을 보면 19%뿐이 안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영업이익이 4배가 급증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당연히 TSMC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AMD나 이런 데 가서 야, 더 좋은 거 만들어줘. 발열이 왜 이렇게 심하냐? 그래서 막 뭐 7나노 이런 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훨씬 많은 겁니다. UMC에 비해서 17배 설비 투자가 많았거든요. 170조 TSMC가 썼고 UMC는 10조 썼습니다. 설비 네. 투자에. 이걸 보면 아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이런 쪽이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1분기 실적을 보실 때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 설비 투자한 것도 비용에 많이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 보실 때 이런 약간 2등 업체들이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등 업체들은 매출은 늘어나는데 설비 투자가 별로 큰 돈이 안 든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거 중고장비 갖고 와서 막 그 이렇게 만든 중고장비 갖다 쓴다 하던데 그런 업체들도 장비 있고요. 업체 자체도 안 만드는 거들 이제 세대가 지나가서 네. 그래서 요즘 뭐 중고장비 파는 회사가 네. 장사 잘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서플러스 글로벌이 아마 중고장비 네. 그런 거 할 거예요. 네.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사서 쓰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사실 가격은 제품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 설비 투자가 많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수급이 타이트한 그 기간까지는 아마 이런 2등 업체들이 이익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예. 참 공감 가는 얘기라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뭐 선도 업체들도 잘 봐야 되지만. 지금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세컨티어 업체들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미국의 물가인데 자 중국 물가 높았죠. 예상보다 높았죠. 그다음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무려 두 배가 높았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두 배가 높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될 것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인데 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소비자 물가. 이게 저는 시장의 방향을 좀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이게 가치주가 올라가느냐 성장주가 올라가느냐 이걸 좀 바꿀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또 가치주가 이제 급등하고 있어요. 금리가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랑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1.4%, 2월에 1.7%, 3월에는 예상치가 2.5% 정도. 아직 이제 기저효과가 완벽하게 반영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한 2.5%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시장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다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오고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올랐던 성장주는 다시 또 차익 실현할 수 있고 가치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하냐. 앞에서도 이제 김정우 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4.2%가 나오면서 뭐 9년 만에 최고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 내려가지 않을 거거든요. 유가 때문에. 유가가 이제 계속 이제 기저 효과가 반영되면서 높아질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생산자 물가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연동을 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을
안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거고 여기다가 수출 물가까지 연동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라는 거는 이 생산한 거를 미국에 팔면 이게 수출 물가가 되는 거예요. 환율 이제 감안해서. 그러면 수출 물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경기가 계속 좀 수출도 잘 되고 좋아진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소비자 물가는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다라고 해서 미리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연준 의장은 일시적인 거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물가가 계속, 오르더라도 계속 일시적일 거라고 물가가 안정시키고 안 오를 있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고 네. 오르긴 오르는데 일시적일 거냐 아니면 지속적일 거냐의 문제인데 그럼 그때 가서 또 이야기 하겠죠? 하겠죠. 그럼 시장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최근에 미국 동시 보면 그럼 색깔을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기술주가 좀 가는 듯하다가 가치주 조금 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빅6가 훅 끌고 왔거든요. 그걸 박 차장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박 차장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울어요. 잘못을 여쭤보는 건 아니죠. 집에 가서 네, 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자꾸 그때 좀 이슈도 달라지고 오늘은 성장주 내일은 뭐 가치주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이 올라서 팔고 싶은데 매번 불안하니까 요거 팔고 요거 올라가면 어떡하지? 뭐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예. 지금 비트코인에서 돈이 다 빠져서 알트코인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와이프도 요즘 판코인 합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아 당신 그렇게 기특한 일을 했어? 언제 샀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샀어도 지금까지 최고가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언제 샀어도 최고가니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봤더니 9원짜리 코인을 샀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래서 갑자기 슬퍼졌는데 비트코인에서 한 40% 거래량이 빠져나와서 알트코인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왔다 갔다 갈 때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또 하나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이 바로 콘텐츠 쪽입니다. 뭐 하이브 효과도 물론 있었죠. 이름이 바뀌는 하이브 효과도 있었지만 저 오늘 나왔던 건 카카오 엔터 얘기도 나왔고 네. 또 뭐 웹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카카오 엔터가 뭐 한 미국 상장하면 한 20조 할 것이다. 요새는 뭐 미국에만 상장하면 100조, 10조, 20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IPO 같이 나온 이야기가 현대 엔지니어링 IPO 하면 10조라고 하는데 카카오 엔터가 20조라니까 약간 아 내가 알고 있던 그 기업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카카오 엔터가요 최근에 웹툰 플랫폼 타파스 미디어 뭐 이런 것들 인수하면서 엔터 그러니까 만화 플랫폼 업체들 뭐 그런 업체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 타파스 미디어는 카카오 엔터가 계속 지분을 사모았다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10% 추가 매입해서 한 4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뭐 네이버도 지금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웹소설 업체 와패드 이거 인수하면서 지금 뭐 라인 만가라든지 뭐 북미에는 자체 플랫폼 그다음에 웹소설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상장해 있던 업체들도 가치가 함께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내 웹툰 플랫폼 업체들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런 쪽도 계속 좋을까요?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만화 안 보는데 저는 만화 안 봐서 몰랐는데 이게 꽤 짭짤한 그리고 그쪽의 사업을 저희가 좀 어떻게 컨텐츠 제휴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단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1,200원 놓고 계속 보고 그래서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또 엔터 쪽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또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도 일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도약이 바이오로 한번 또 엔터를 포함한 이런 콘텐츠로 한번 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이 콘텐츠 업종 강세에 대해서는 이프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 궁금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셨어요. 요즘에 이거 보면 옛날에 우리 시간 많을 때 네. 만화방 때 만화방. 네. 만화방 가면 무협지랑 만화 있었잖아요. 네. 무협지가 웹소설이고 만화가 웹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거 하다 심심하면 전자오락실. 그게 다 이제 게임주들이고. 네. 그러고 나면 뭐 사람 즐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가가 많아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뜨겠죠. 앞으로 여가가 줄어들면 이런 거 할 시간 없을 텐데. 여가가 많아질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일본은 뭐 주 4일제 한다고 그러고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고
그 인공지능이든 무슨 로봇이든 이런 세대항이 오면 네. 양극화는 심해지면서 네. 일자리 없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여가가 늘고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많이 버니까 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로봇이 다 해주니까 또 여가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 시간 뭘로 태울 것인가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길게 보면 아,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최근에 열광하고 있는 로블록스 같은 그런 AR 콘텐츠까지 결합되면 이제 가상세계에서 사람 만나서 얘기까지 나누고 거기서 소비도 하고 헤어지고 실제 만남은 별로 하지 않는 네. 그런 세상에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 최근에 계속 화두가 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전 너무 슬프네요 왜요? 전 만나서 노는 게 좋거든요 야구? 만나서 야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축구도 하고 예. 좋은데 술도 먹고 저런 딱 저런 취미가 나쁘진 않은데 저런 분이 곧 이제 부장님도 되고 상무님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꼭 주말에 뭐 산에 가자, 들에 가자 만나는 게 좋다. 아, 정말 지난주에도 저 김프로님하고 산에 갔다 왔고. 아 불평을 여기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직접 하셔야지. 전 방송이... 추가 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방금 뭐 지배구조 이슈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네. 오늘 화두가 된 종목이 많잖아요. 아, 네. 그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면요. 현대 엔지니어링 IPO 이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제 정의선 회장의 종잣돈이거든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현대 오토에버 지분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은 11.7%, 글로비스는 23.29%, 오토에버는 9.57%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비스 지분은 이제 최대 주주가 30%에서 20%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전에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노력을 아마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급물살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기 덩달아서 SK텔레콤도 5% 올랐거든요. 중간지주사 예. 이 이슈가 있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다. 시간 한 5분쯤 있는데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하고 네네. 글로비스 이슈는 어떤 건지 좀 조금 좀 친절하고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현대는 지금 순환출자 구조거든요. 예. 현대차가 모비스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가지고 있고 기아차가 모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현대차고. 물론 이제 모비스 가지고 뭔가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전 이제 모비스랑 글로비스랑 합병하면서 네.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번 빠꾸를 맞았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닌데 정의선 회장 성격상 그 직진할 가능성이 있다. 뭐 네. 다른 데처럼 뭐 합병해서 뭐 이렇게 해서 지분 이게 요새는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직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뭐 높아지면 그거 팔아서 현대차 지분이나 모비스 지분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네. 건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 모비스의 주가 안 올랐어요. 원래 이제 지배구조 이야기 나오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이야기 나오면 현대 모비스가 급등했거든요. 모비스 네. 글로비스 이렇게 급등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은 안 나왔고 SK텔레콤은 지금 밑에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있는데 요거가 약간 문제가 돼서 그래서 중간지주사를 세워서 왜냐하면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야 돼서 SK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안에서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예요? 그렇죠.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손자회사가 어딘가에 투자할 때는 뭔가를 M&A 할 때는 100% 지분을 가져와야 됩니다. 아, 30% 투자 이런 건 안 되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간지주사를 올리고 SK텔레콤 자체도 지금 통신사업자다 보니까 네. 그 밑에 뭐 ADT 캡스라든지 11번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예. 뭐 다 SK텔레콤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사실 이제 사업회사랑 통신사업이랑 분할해버리면 네. 그 회사들은 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목적을 가지고 지금 분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앞으로는 통신만 하는 SK텔레콤. 맞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 같은 중간 SK텔레콤 네네. 둘로 분일이 되는데 네. 지주회사인 SK텔레콤이 이 가치가 커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진 않죠. 통신회사는 그냥 통신회사.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통신회사는 그대로고 예. 그 사업 깜짝 놀랐잖아요. 사업 회사를 하는 예. 그쪽이 이제 약간 이제 밸류가 높아질 거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지주회사들이. 박정호 대표가 직접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 자회사들의 가치를 합치면 뭐 140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 SK텔레콤 시총이 뭐 20조밖에 안 된다. 네.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통해서 가치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IPO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14일 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근데 SK텔레콤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SK텔레콤 밑에 다양한 자회사도 있고 통신 사업도 하고 할 때는 주가가 별로고 이걸 찢어서 통신 사업은 통신 사업대로 하고 자회사 있는 거는 별도로 회사를 만드는 거 만들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게 무슨 원리예요, 그게? 왜 올라가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 뭐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권력이라는 거는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거든요. 있다고 믿으면 그 있는 겁니다. 네. 얘는 통신원이니까 넌 PER 5배. 이러면 네. 얘는 5배인 거고. 얘는 SK텔레콤이 아니고 무슨 SK 막 되게 거창한 이름을 만들어 놓으면서 네. 아, 넌 PER 11배. 그러면 11배가 되는 거거든요.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LG화학도 LG화학일 때는 뭐 PR 막 10배 미치다가 뭐 LG에너지솔루션 이게 상장해버리면 뭐 100조니 뭐 이런 이 성장성을 이익은 사실 많이 안 나는데 그 시장에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교과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이라 부르면 꽃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나네요. 이름을 불러야 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또 한번 들어보죠. 예, 그냥 궁금했었어요. 자,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웅 차장과 함께 또 오늘 재밌게 시장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박 차장님 아니면 이거 누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실까라고 생각해보면 주변에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떠오르죠.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제가 네, 고생 많이 대비를 못했네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